자, 복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뒤에 있는 건 어렵지만 잘안 써요. 뭐 많이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본질과 혁신 중에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버전 관리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전을 생성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f1.txt 파일과 똑같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copy f1.txt 파일과 똑같은 파일 f2.txt를 만든다. 그럼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f2.txt 파일을 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봐야죠. git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f2.txt 파일이 untracked, 버전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는 git add f2.txt를 통해서 버전 관리를 시작해야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f2.txt는 이제 new 파일, 새롭게 추가된 파일이라는 것을 git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커밋할 때는 git commit enter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벳 i를 눌러서 insert 모드로 바꾼 후에 세 번째 커밋이니까 저는 3이라고 적겠습니다. 커밋 메시지는 원래 저렇게 적으면 안 되죠. 예. 간결하고 하지만 풍부하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ESC 누르고 세미콜론 저장 W 끄기 Q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f2.txt 파일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git 그리고 로그를 확인하는 거. 이 역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로그입니다.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생성한 버전 3번이 이렇게 나오고 저자와 그리고 버전이 만들어진 시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나가고 싶을 땐 알파벳 Q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파일이 두 개란 말이죠. 그럼 f1.txt와 f2.txt를 모두 수정해 봅시다. 일단 저는 bim f1.txt 그리고 수정할 거니까 i를 눌러서 insert로 바꾸고 그리고 화살표로 움직여서 얘는 소스 1 f1.txt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커밋이니까 얘는 4 얘는 둡시다. f1.txt 그리고 얘는 f2.txt는 f2.txt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내용은.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f1.txt는 이런 내용이고 f2.txt는 이런 내용이에요. 두 개의 내용이 좀 달라졌죠? 자, 이 상태에서 git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두 개가 modified, 수정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git add 하고서 commit 하려면 f1.txt 그리고 또 git add f2.txt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git이 add라고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냥 커밋하면 되지. 왜 커밋하기 전에 꼭 add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스 코드는 굉장히 빈약한 코드이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소스 코드를 수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스 코드를 쭉 수정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 커밋하는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거의 매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커밋을 할 때 커밋 하나는 하나의 작업을 담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10개, 20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실제로 있어요. 자, 그렇게 많은 작업들을 담은 거대한 버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커밋의 시기를 놓쳤을 때. 그러면 이때 git은 add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커밋하고자 하는 파일만 커밋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git add
f1.text라고 하고 엔터. git status라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f1.text는 modified. 똑같은 modified인데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changes to be commit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파일의 변경사항은 commit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f2.text, 우리가 add하지 않은 저 텍스트 파일은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commit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add를 한 파일만이 commit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git commit enter를 치면 f1.text는 새로운 버전에 포함되지만 f2.text는 포함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선택적으로 파일을 commit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터. 여기에다가 이번에 우리 insert 모드로 바꾸고 알파벳 I 눌러서 숫자 4 그리고 ESC 누르고 semicolon WQ 엔터. 그러면 git log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커밋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아까 add를 하지 않은 f2.text는 그냥 modified 상태로 남아있다 라는 것이죠. 이거 좀 어려운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옛날에는 서브 버전 같은 경우는 예전의 버전 관리 시스템들은 변경된 사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걔는 그냥 한 번에 커밋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git은 이 add라는 절차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한, 이미 작업한 내용 중에서 커밋을 할 것들만 추려서 선택적으로 커밋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혁신을 가지고 온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은 현재 f1과 f2였어요. 그리고 제가 f1.text 파일을 git add f1.text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f1.text라는 파일은 add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 commit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f2.text는 commit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ommit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git은 commit 대기 상태에 있는 파일들만을 그 버전에 포함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git에서는 commit 대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stage area라고 부릅니다. 즉 제가 이거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git add f1.text라고 하면 f1.text는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는 커밋 대기할 사람들의 스테이지인 거예요. 파일들의. 거기서 커밋하면 그 스테이지 위에 있는 파일들이 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it은 기본적으로 스테이지라고 하는 개념과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는 커밋 대기를 하고 있는 파일들이 가는 곳, 그리고 커밋이 된 결과가 저장되는 곳이 레파지토리, 저장소입니다. 워킹 카피라는 것이 또 있는데 나중에 차차로 얘기해 봅시다.